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장 하지슈를 정반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그래도 오랜만에 2300포인트를 넘어서서 1% 이상의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세에 비하면 뭐 이 정도 반등은 사실 뭐 성에 안 차죠. 더 계속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계속 올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슈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니면 거꾸로 지금은 바닥인지, 차기 주도주는 무엇일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정반합 주제는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좀 반등이 좀 지속될 수 있다, 바닥을 좀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정이고, 아직은 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필요할 때다라고 하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일단 시장이, 사실, 뭐, 작년 이맘때는, 누구나 그런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주식이 없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식이 있으니까 고통으로 바뀌었어요. 1년 사이에.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보통 투자 격언을 보면은 이제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빨간불을 했는데요. 일단 매니저님 생각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에서 한 2년 동안 악재가 이제 오미크론인과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악재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런 뭐 모든 악재들이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뭐 휴전 이슈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네, 네. 상승인데 사실 고점 대비 30%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30% 정도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00선에서 지금 2,300까지 밀렸기 때문에 조정 큰 폭의 조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 이제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상하는데 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냥 그동안 예측했던 것보다 낮아지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주춤하게 되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인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어떤 게 많이 갈 거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늘 저는 이제 많이 낙폭과대 종목이 이제 게임주 그다음 바이오주가 제일 많이 빠졌고 네. 그런데 이제 벌써 시작했더라고요. 바이오주와 게임주들은 지금 오늘 뭐 7% 이상 9% 10%씩 상승해요. 워낙 또 수급이 비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 빠진 주식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고 이제 미국에서 IT 주식이 제일 많이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대형주 중에 그렇죠. 엔비디아가 거의 46% 빠졌고 네. 그다음에 AMD 3개월 동안 AMD가 33%, 마이크론이 30%, TSMC도 한 25% 빠졌거든요. 예. 3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15%에서 2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는 IT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0.9배 정도 됩니다. 이 0.9배는 뭐 증권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0.9배는 지금 확정적인 자본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예상치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한 0.9배이고 이 가격대가 언제냐 하면 사실 별로 없는데 금융위기 때 가격이에요. 네. 물론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금융위기 때는 진짜 엄청난 공포였거든요. 그때 부도도 많이 났었습니다. 부도가 실제로 많이 났고요. 금융권 부도가 많이 났었죠. 그렇죠. 자본 자체를 못 믿겠다라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어느새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더불어서 저도 이제 반도체 쪽을 좀 괜찮게 보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하향 조정 안 돼 있을 때 이미 주가는 과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지만 반도체는 특히나 더 막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빠르게 움직이고 그게 또 긴축에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수요와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아까 올해에만 15%지 사실은 2021년 10만 전자를 찍으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면은 40%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4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40%가 하락하는 구간이 거의 40년째 보시면 세네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항상 저는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2차전지 더불어서 오늘 그 원전에 대한 비중을 또 조기진 매니저님하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실적은 안 나올 수 있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갔죠. 계속 뭐랄까
정부에서 푸시를 할 것이다 해서 유틸리티도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과거에 이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때 금융 위기 때 어느 정도 심했었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금을 맡기는 게 돈을 못 찾아서 줄 서 있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저축은행이 합쳐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이 생기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던 내 최악의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위기에 있어 이제 뭐 외출도 못 하고 이제 해외 여행도 못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는다. 하지만 과거에 만큼 공포심은 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포심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의 공포,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이제 두려움인데 두려움만 거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지금 지쳤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전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이제 휴전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멈춰서 이제 다시 한번 재건을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가 지수는 또 급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제 두려움이 거친다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죠. 내일 저녁일 텐데 그 지나간 이슈이긴 하지만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과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7월에도 75BP 하겠는데 더불어서 이 문구에 보면 당연히 험악한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6월만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가고 더불어서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놓고 가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약간 저는 아까 뭐 저희 제작진하고 회의할 때도 얘기한 게 곰탕을 너무 우려 먹으면 맹탕이 되고 물탕이 되는 것처럼 좀 재료로서는 가치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투자자들이 약간 두려워하는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그건 사실은 이제 빅스텝일 때, 자이언트로 갈 때의 이제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벌써 나왔을 때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 그렇게 그래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뭐 이제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큰 1%를 상승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1%면 조금 충격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자이언트 스텝 정도만 그렇죠. 계속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도 보면 주가는 벌써 이제 반영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움직이는 것도 보면 다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슈는 큰 악재는 아닐까. 사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다 그러면 벌써 출발하는 주가는 벌써 상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물론 여기서 하루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결론 더불어서 IT 뭐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시장의 반등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 재건.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상승하는 거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아직 그 오피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공식적인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그 휴전의 가능성들이 스금스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 재건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거를 뭐 기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매출에 대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봐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뭐 관련주 보자라고 하면 정이고 관련주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면 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천조라는 부분들이 비용이지만 이걸 이제 기업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매출,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는 단순하긴 하지만 그렇게 접근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는 이제 전 세계 어디든 이제 건설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이제 찾으려고 할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해외에서 인력을 많은 이제 건설을 해본 우리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은 이제 사우디나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나라는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에 그 동남아 그 중국 오일머니 때문에 갔다가 적자가 나면서 이제 사실은 최근에 안 나갔었어요. GS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안 나갔는데 지금 이제 오일 달러를 벌기 위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엊그제 전화해봤어요. 해인이나 뭐 현대종합기술이나 이런 데 이제 나갈 준비가 돼 있냐 그랬더니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나갈 여력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유보텍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사실 삼성엔진이 현대건설, GS건설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나가야지 그다음에 은행 국책은행이 신용보증을 해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은 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건설 기계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런 쪽은 벌써 기본적으로 이제 나갈 여력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건설사들 현대건설 지역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들은 조만간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그 다리가 다 파괴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다리가 다 파괴돼 다리부터 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부터 져야 되고 많은 도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겨울이 오기 전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 때는 또 건설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또 춥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을철에 지금 현재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건설사들이 여기로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약간의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건설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어떤 흐름을 탔을 때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정부 입장에서 성장률과 고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 중에 건설업 내지는 재건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질적인 피해주였거든요. 뭐 어떤 얘기냐면 원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자재도 그렇고 이제 건설사들의 비용이 워낙 좀 많이 올라와서 원가율 때문에 이 1분기, 2분기 건설사들의 주가는 사실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네. 네, 조금씩은 분상제도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변화를 줬고 이렇게 조금씩 업황에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서의 여러 아이디어들은 건설주, 건자재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님은 그러면 이런 그 건설 예전에 우크라와 관련된 뭐 약간은 좀 종목을 좀 슬림화 시켜야 된다 할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현대건설기계라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네.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제 관점을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이제 중소형 단에서는 해인과 한국종합기술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중소형 잘 움직이는 종목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봤고요. 세 번째 이슈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을 아이오닉 6죠. 아이오닉 6인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한때는 또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정이고 조금은 이제 원래 주도주에서 탈락을 하면 다시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2차 전지주는 수요가 워낙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경쟁자가 아직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파이가 커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을 들었거든요.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오늘자 기사로는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가 이제 9% 지분 축소됐다. 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9%나 줄었다 그러면 전 세계 점유율이 30%대에서 지금 현재 25%대로 줄었다. 네. 그러니까 34%에서 그래서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중국 주식이 많이 올랐듯이 이제 CATR하고 BYD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21년하고 2022년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작년 이제 1월부터 5월까지는 해서 88기가와트였는데 지금 현재 올해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157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77% 상승을 했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그 22기가와트 늘었습니다. 그래서 23% 그러니까 7% 늘었고요. SK온은 이제 10기가와트로 2.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2.3배 늘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6기가와트로 32%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CATL하고 BYD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급속하게 상승을 하면서 점유율만 늦었을 뿐이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이제 SK 이온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2.3배 늘었는데 거기가 이제 아이오닉 6와 EV6 그다음에 니로 거기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이온이 독보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삼성 SDI는 사실 BMW, 피아트 뭐 이런 쪽의 매출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매출이 많이 준 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는 지나치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양극재만 좀 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음극재든가, 뭐 다음에 셀 제조회사라든가, 예. 그 다음 분리막, 동해, 동박, 전해까지도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종목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매니저님이 이제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를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ETF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였는데 그만큼 지금 2차 전지가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광범위한 부분에서 2차 전지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뭐가 제일 좋아 보일지 아까 그전에는 양극재 쪽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SK 이노베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그 강조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아까 지금 아이오닉하고 EV6가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납품하는 게 SK온이거든요. SK온. 그러면 SK온의 대주주는 지금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유가 정유주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 다시 이 정유주 컨셉으로 갔었던 게 이 2차 전지 컨셉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SK온이 신규적으로 론칭을 했고 이제 2.3배 이제 기가와트로 이제 늘어나는 폭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SK온이 시총에 지금 현재에 뭐 충분히 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메스케인이 뭐 이노베이션 그 정유주 빼고도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20만 중반까지는 그전에 사람 개인들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의 신용 반대매 물량이 거의 털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재차 반등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는 정유주가 아니라 2차 전지 주로 봐야 될 때다. 네네네. 정유주와 관련된 주가 상승은 저렇게 이제 하락한 걸로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모멘텀 지어놓고 지금 현재 이게 17조거든요. 네. SK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 뭐 90조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삼성 SDI 30~40조고 그다음에 뭐 했을 때 지금 현재 16조 7조면 뭐 석유 빼고도 지금 현재 자산 가치를 따졌을 때도 지금 현재 매출액이 2.3배 늘었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주로 납품한 게 현대차에다 아이오닉 6와 EV6 니로 지금 현재 가장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SK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정유라는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 굉장한 뭐 약간의 추세선 이상의 모멘텀에 대한 오버밸류였던 것이 좀 빠진 거라서 이건 네. 좀 갖고 가고 추가로 2차 전지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붙어가는 상황에서 시총이 작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보면 양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자. 그러니까 석유로 해서도 벌써 올해 영업이익이 4조에서 5조 나오는데 지금 16조면 PER을 계산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산가치도 지금 2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가치로 해서 자본금이 지금 20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16조에서 17조라고 하면 충분히 저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서 오히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콜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좀 이끌어봤고요. 시장을 이기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필승 종목까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라든가 이제 IT가 예. 너무 많이 빠졌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이 이제 사실은 IT 종목이고 PCB 종목이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PCB 좋다고 최근까지도 자 이번 달까지 얘기했는데 공급 이슈로 갔었거든요.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쪽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던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실적을 봤을 때도 가장 좋은 회사가 이제 1위였던 회사가 이제 예. 힘텍이거든요. 그래서 힘텍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매출액이나 모든 걸 봤을 때도 힘텍이 어떨까 생각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작년에 지금 2021년에 1조 3,600억에 영업이익 1,700억을 냈는데 올해 이제 1조 7,700억에
데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3,600억을 나올 수 있는 회사고요. 분기별로도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이제 글로벌 빅4에다가 이제 칩 메이커, SK, 삼성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매립형 기판뿐만 아니라 이제 더 다른 이제 업체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면서 패키징 전문 회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 순이익은 작년 비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37,000원에서 38,000원까지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기본 전고점 이상으로 해서 지금 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5만 원. 손절가는 지금 현재 이제 3만 5천 원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태, 뭐 상반기 사실 PCB가 엄청난 랠리를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좋았다가 최근에는 뭐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또 제자리 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으면 무료방송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4시부터 이제 조기준 대표 검석해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핫한 종목들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조기준 대표 검석에서 들어오신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